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활쓸대 위팔 운동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제 아랫팔 그리고 팔 밑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면 오늘 활쓸대 위팔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팔은 악기를 쓰는 있어서 끝까지 활을 쓰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디테일한 활을 변경하는 거나 빠른 패시지를 하게 하는 거는 아래 팔에서 벌어지지만 전체적인 활을 길게 쓰고 큰 소리를 내게 해주는 건 위팔의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위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오세요. 자, 수직 운동 먼저 시작할게요. 수직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팔꿈치를 미줄에서와 솔줄에서의 간격을 느끼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줄과 솔줄의 간격이 굉장히 크겠죠? 미줄은 여기고 솔줄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각도로 솔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는 올림말로 그리고 솔은 내리말로 하면서 팔의 각도를 한번 느껴볼게요. 자, 미부터 시작할게요. 올림말 먼저 시작해요. 시작. 미 올리고 솔 내리고 미 올리고 솔 내리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를 하고 나서 팔꿈치를 벌린 다음에 솔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때 다른 줄로 이현 크로싱을 하기 전에 멈춰줄 거예요. 미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빠르니까 멈추는 거 먼저 해볼게요. 멈추고 이동한 다음에 소리요. 이동, 멈추고 이동, 멈추고 이동. 이런 식으로 함께 계속 이걸 반복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멈춤 없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미, 솔, 미, 솔할 건데, 올리말, 내리말, 올리말, 내리말도 해보고, 이제 내리말, 올리말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올리말, 내리말, 올리말, 내리말. 요렇게 하는데, 팔꿈치가 어떻게 되는 걸 빠르게 들면서 다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시작. 미, 솔, 미, 솔, 미, 솔. 이때 손가락의 힘은 강하게 잡는 것과 동시에 너무 어떤 손가락 한 부분이 펴지지 않게. 가끔가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손목이 경직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동그랗게 빠르게 팔꿈치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업다운 했잖아요. 미솔, 미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미도 해볼게요. 업으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솔미, 솔미, 솔미. 이렇게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업 해볼게요. 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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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미솔 했으니까 솔미, 솔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다운으로 다운, 다운. 솔미, 솔미, 솔미.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응용 방법으로 이렇게 활의 각도를 느끼는 걸 해봤어요. 우리 그러면은 한 가지를 배우면 우리는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솔미를 왔다 갔다 했으면 또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있죠? 레, 미도 있고, 라, 솔도 있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우리 연습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줄로 크로싱을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는 거를 하는 걸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윗팔 운동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을 짚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의 들어감과 나감의 모양이거든요. 활을 쓸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아래 팔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아래 팔만 내려가면 여기서 봤을 때 팔이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견갑을 잡아줘서 이거 일자로 내려줘야 되는데 위팔을 밀어주지 않고 그대로 뒤로 힘을 빼버리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자세와 허리가 되게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라주를 그을게요. 라주를 그었어요. 중간 정도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 여기가 밀어서 얘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최대치로 밀어주세요. 근데 너무 밀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살짝 악기를 왼쪽으로 열어주세요. 중간까지 왔을 때 앞으로 최대한 밀어주면서 악기 옆으로 이렇게 가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의 위치를 좀 이게 펴지면서 활과 브릿지가 평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들수 있으니까 위에서 어느 정도 팔을 펴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평행되는 11자를 만들 수 있는지를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요것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면 또 소리가 빠지게 되고요. 적당한 각도를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깔짝깔짝 연습하면서 팔을 이렇게 뻗을 때 밀고, 그리고 돌아올 때 여기 반쯤에서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밀고 넣고예요. 밑으로 갈 때 밀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 넣어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올라올 때 라 미줄에서는 높은 손목 사용했죠? 높은 손목 사용하면서 돌아오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팔꿈치가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나 이게 팔꿈치가 밀어주게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일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윗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밑에를 많이 쓸 경우도 많지만 멋지고 화려한 걸 할 때는 윗팔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윗팔 운동과 아래팔 운동이 적절하게 연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자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합쳤을 때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활이 연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차근차근 저와 함께 좋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준비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